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8월 PC 동향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실까봐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8월 용산의 PC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필요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도 시간 때우기 좋은 내용이고요. PC를 살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내 말을 들어서 나쁠 게 없다 생각하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 각이 올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약간의 어드바이스와 뭐 당연하다만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용산의 물량 상황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언제쯤 컴퓨터가 그래도 조금이나 싸질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거예요. 물론 어짜분들은 야 저거 너무 뻔한 내용 아니냐? 다 아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 유저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그래픽카드의 물량 행방은? 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요거 답변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다나와 한번 봅시다. 다나와 들어가서 판매 전수는 빡 누르면요, 그래픽카드 눌러서 이게 지금 전체 그래픽카드거든요. 그러면은 1, 2, 3페이지까지는 그래도 뭐 한 300몰, 200몰 정도 됩니다. 근데 단 4, 5페이지만 넘어가도 그래 많은 그래픽카드 종류가 있는데 4페이지만 넘어가도 100몇몰이 나와요. 그럼 송주님 100몇몰이면 100몇군데서 이거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눌러서 100몇몰 파는 데 가서 전화 한번 걸어봐요. 다 파는지. 실질적으로 용산 구조는 이렇거든요. 아실 분 다 알지만 일단 수입사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제조사한테 수입해오는 거죠. 해외에서 수입사가 있고 이 수입사 밑에 도매상이 붙어있어요. 이 도매상을 총판이라고 부릅니다. 총판들이 붙어있는데 이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오는 게 여러분을 아시는 용산 업자들입니다. 소매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소매상들은 총판하고 프로그램이 연동이 돼 있어요. 총판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 총판 밑에 붙어있는 수백 개의 소매상이 동시에 아 우리 물건 들어왔으니까 판매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총판 하나에 보통 150몰에서 200몰 정도는 붙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판에 A총판에 물건이 있다면 한 200몰 정도는 뜨고요. 그리고 A랑 B총판까지 물건이 있다면 300몰 가까이 뜹니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100몰도 채 안되거나 뭐 50몇몰 아니면은 겨우 110몰 이 정도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쟤네도 물건 없는데 왜 판매하는 것처럼 띄워놓나요? 저거를 안 띄워놓고 지우면은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이 없지만 뜰 수 있게 해놓거나 아니면 미리 물건을 받은 소매상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뭐 판매 중이라고 달아두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미리 받았다 하더라도 뭐 수십 장, 수백 장 이래 받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우는 받을 때야 수십 장 받을 수도 있겠죠. 보통은 뭐 몇 장 안 남아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판매물이 100 정도밖에 안 되거나 10단위인 경우에는 그래픽카드는 그 물량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그래픽카드 시장에서 품절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용산이 그 이번 주 금요일? 목요일부터인가? 목, 금, 토, 일까지가 휴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7월 말 기간 다 휴가 기간이고 8월 2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용산 문 열어놓는 소매상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서 사는 것도 불편할 겁니다. 그럼 물량이 언제쯤 들어와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휴가 기간에 뭐 물건 들어와도 등록될 리가 없을 거고 그럼 일단 8월 초쯤에는 들어올 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8월 초 아니면은 8월 중순쯤에 들어올 겁니다. 보통 물건 들어온 타이밍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로 잡아두거든요. 하지만 그래픽카드 물량이 넉넉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8월 초쯤 들어올 것 같긴 한데 넉넉하게 안 들어옵니다.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 그래픽카드 만드는 데 필요한 PCB 그리고 MOSFET 그리고 커패시터라는 주요 부품이 이제 생산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각 제조사별로 어느 정도 보유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3개월치 분량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달치도 없어가지고 제조하는 물량을 거의 절반으로 다 쳐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량 부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가격 올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 자체가 한동안 불안정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럼 사기 안 좋은 시기네요. 그렇죠. 사기 안 좋은 시기니까 비싸다 싶으면은 잠시 멈추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다양한 제품 선택할 수 없으니까 구매를 좀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대부분 그래픽카드는 품절이고 근데다가 추가로 물량 들어온 것도 대량으로 들어올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라인업이 한 절반 뚝 잘린 물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물량 부족은 한 달 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1번 쭉 답변 드리고 보니까 2번이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PC가 살 만한 상황인가요?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픽카드 물량이 8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다 살려는 사람은 많잖아요. 성수기라는 걸 용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매년 여름 휴가 때 성수기고요. 그리고 11월 말부터 6월까지 성수기입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CPU 가격 보셨어요? CPU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이죠? CPU나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르는 게 눈에 보이죠? 이럴 때 한몫 해먹으려고 사실 가격 올리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살만한 상황 아니야, 시장이. 진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왜 그러냐면 뭐 당장 5월달하고 4월달하고 비교하면 그때보다는 살만하다는 거 맞거든요. 그때는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지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비쌌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자, 3번 그래픽카드 적정 가격은 이거 서로 왈과 왈부를 많이 하면서 찌찌게 뽑고 싸우고 있던데 그게 참 의미 없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파운더스 에디션은 저 가격에도 파니까 저 가격에 팔아도 니네도 많이 남을 텐데 왜 이래 비싸게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운더스 에디션 몇 장 들어옵니까? 한 달에 뭐 몇백 장 들어오죠? 다 합쳐봤자 맞죠?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 파운더스 에디션이 그 칩셋 파는 것보다 비싸다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황 회장이 이걸 더 만들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칩셋 만드는 것보다 보통은 완제품 만들어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아니 안에 들어가는 부품 하나 가격보다 이런 부품 하나 가격보다 이렇게 완제품 만들어서 그래픽으로 파는 게 더 비싸야 될 거 아님? 맞잖아요. 근데 파운더스 에디션은 진짜 불티나게 팔려요. 수입이 오자마자 다 나간다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황 회장이면 파운더스 에디션의 생산 물량을 좀 더 늘릴 것 같아요. 왜? 칩셋 파는 것보다 완제품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 파운더스 에디션 거의 생색 내기로 한 달에 몇백 장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맞죠? 1000장 이상 들어온 경우 드물어요. 뭐 2주 텀으로 특가하거나 이러는데 진짜 찌끈찌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황 회장도 이 파운더스 팔아서 재미 못 보는 거야. 그럼 파운더스는 왜 만들까요?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 중이다 혹은 우리는 MSRP를 지켜서 판매하고 있다 라는 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제품이에요. 이거 파운더스 에디션 다른 비래퍼 시장에서 맞추라 그러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왠지 알아요? 파운더스에 이 칩셋 가격 넣을 때는 지들이 생산하니까 사실상 원자재 가격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제조사들이 일반 비래퍼를 만들 때는 이 칩셋이라는 걸 엔비디아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근데 이 칩셋 가격을 몇 차례에 걸쳐서 올렸었어요, 출시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제품 그래픽카드 만들 때 계속 단가가 오르는 거죠. 물론 그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용산에서 장난질 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빼고도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완전히 원래 가격으로 안 들어가고 멈추고 있는 이유 중에 큰 게 그겁니다. 그래픽카드 만든 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도 올랐지만 칩셋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황 회장이 바보도 아니고 만약에 이거 팔아가지고 진짜 많이 나오면 이거 생산량을 조금이라도 늘렸겠지. 근데 초기보다 오히려 안 들어온 느낌이니까 여러분도 다 생각해보면은 생각이 좀 있으시면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초기 MSRP를 지금은 지켜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MSRP라고 불리는 일반 판매가가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실제로 저거는 고정이 아닙니다. 해외 가격도 계속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 들고 오는 물량 이거 계약 단가도 계속 변경이 있어요. 이거 수입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가격 변경된다고 하지 변경 안 된다는 수입사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튼 그래픽카드가 해외 전체에서 우리나라 가격을 보면은 사실 다른 나라보다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 거기에다가 구하기도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쉬운 편이에요. 용산 실드 치는 게 아니라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그런데 그래도 그게 MSRP보다는 비싸잖아요. 그 이유는 다 저기에 있습니다. MSRP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일 뿐더러 안에 들어가는 칩셋 가격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옛날 가격으로 생산할 수가 없다는 게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픽카드 적정 가격은 나는 3070은 한 8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3080은 사실 120만원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보면 130만원까지는 싸게 파는 애들도 가끔 보입니다. 그리고 뭐 3090은 일단 옛날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에 220짜리도 봤는데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안 팔려가지고 할인을 했던 가격이고 실제로 처음 출시할 때는 240에서 270 사이에 대부분 제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표 만든 게 있어서 압니다. 아시죠? 저 3년치 표 가지고 있는 거 확인해봤는데 그 정도 사이에 대부분 제품 가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서 한 1, 20만밖에 차이 안 나니까 옛날 가격 살살 돌아오고 있고요. 3060 Ti 같은 경우에도 물론 특가 가격이긴 하지만 최근에 65에 팔렸었죠. 저 3060 Ti는 한 60대 중반이나 70 정도가 정상 가격이라 보아요. 3070 가격 80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70 Ti 가격이 얼마일까요? 90에서 110 정도라고 잡고 있는 거죠. 이 정도 가격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특가로 나왔다면. 그리고 일반 판매가가 뭐 이거보다 한 10만원 정도 비싸다면 그래도 살만한 가격이라 봐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서 그 정도 비쌀 때는요. 그거는 이제 기회 비용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몇 달 일찍 사고 10만원 손해본다 이래서 봤을 때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이 정도인데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당장 이 가격에 팔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적어준 적정 가격에 살려고 하면 사실상 그래픽카드 못 삽니다. 그럼 시중에 살려면 얼마 정도 줘야 되나요? 3070은 90 정도 줘야 살 수가 있어요. 90 몇만 원 줘야 돼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3080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0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3060Ti는 특가 제품 65였는데 특가 제품 빠지고 나니까 70대 초에서 80만 원 정도에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70Ti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에서 115만 원 정도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일 때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비용 생각하고 사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사기 좋은 시기라고 안 떠들고 있으니까 제가 뭐 굳이 저 돈 주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작년 MSRP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제가 적어둔 가격 생각하고 사겠다 그러면 몇 개월 걸리지는 않을 수가 없어요. 당분간은 그래픽카드 가격이 크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PCB 기판이나 MOSFET이나 캐피시터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적정 물량만큼 쌓여서 생산이 원활해지게 될 때까지는 보통 3개월의 텀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가을이 되기 전까지는 물량 안정화는 좀 물 건너갔다고 보기 때문에 좀 급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 가격일 때도 살 수가 있다는 걸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성조가 생각하는 그나마 지금 당장 PC를 살 수 없고 아니 살 필요가 없고 전부를 좀 탈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느냐? 가을이에요. 가을. 대충 9월 중순부터 10월달 이 정도쯤 되면은 성수기는 지나갔어요. 용산에 갑자기 뭐 컴퓨터가 잘 팔리게 이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CPU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그 그래픽카드가 생산량이 줄었다 한듯 안 팔리면은 물량이 약간은 쌓이겠죠. 아니면 안 쌓이더라도 충분히 공급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기쯤 돼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주요 부품이 어느 정도 수급도 될 거고 여러분한테 물량 공급이 아주 원활하다고 얘기 못하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수준은 풀릴 거기 때문에 가격이 몇 푼이나마 진짜 많이는 아니고 한 5%? 7%? 적게 따지면 3%? 이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사면은 3에서 5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200만원짜리 사면 한 6만원, 7만원 아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에서 10월이에요. 또 이게 11월 넘어가면은 11월 말부터 수능 끝나고 아시죠? 수능 끝나자마자 컴 사서 즐기겠다는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다시 성수기 진입하기 때문에
좀이라도 메리트 있게 사고 싶으면은 요 시기 안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중에 떠도는 몇몇 소문의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최고 극화 풀려서 시장 가격이 급락한다! 라는 걸 누가 케이스에서 자꾸 도배를 하시는데 헛소리예요. 헛소리. 내가 이거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이더리움이 200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떨어졌다. 180까지 떨어졌던가? 지금 255만원까지 복구가 됐습니다. 270까지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서 255만원으로. 근데 이더리움 사실 150만원 돼도 채굴 할만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채굴하려고 PC를 샀던 분들이 지금 시기면은 이미 본전 다 뽑았어요. 쉽게 말해 장비 투자 비용은 다 뽑았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보다 더 나오면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손해를 안 봐. 그리고 뭐 중국에 지금 제재 걸렸기 때문에 그 물건들 일로 온다고? 옛날에 다 소문 듣고 이사 갔어요. 어? 러시아로 가든지 아니면 저 어디였더라? 그 사막 있던 지역. 하여튼 다들 중동지역으로 빠지던지 다 빠져가지고 딴 데서 채굴 하고 있고요. 그 채굴 물량이 급격하게 풀리는 경우는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이더 가격이 박살나지 않는 이상. 막상 이더 가격 박살나도 그 또 다른 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 물량이 풀린다는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채굴 글카 풀려서 시장 가격이 급락하면은 당장에 타오바오에 그 중국 타오바오도 중국 시장이 막 크거든요. 꽤. 거기에 막 물건 올라옵니다. 얼마 안 되는 가격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17년도 지나서 18년도 그랬잖아요. 17년도 채굴 붐이 있었다가 18년도에 채굴이 갑자기 거의 막 10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그때 RX 470, 570, 580 등이 엄청난 물량이 풀렸었죠. 타오바오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만원 정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더리움이 10분의 1 가격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하여튼간에 150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저런 거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헛소문에 휩쓸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딱 봐도 어떤 느낌 든지 알아요? 그 중고시장 교란해가지고 자기가 싸게 주워 먹으려고 약 파는 거예요. 솔직히 저거는 만약에 진짜 타오바오를 안 보더라도 채굴 극화가 풀리면은 당장 국내 시장이 박살나요. 바로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니야. 자, 이제 두 번째. 8월에 대량으로 물량 들어온다. 아, 이거 진짜 사실 무근이에요. 내가 궁금해서 오늘 수입사 두 군데에서 물어봤는데 둘 다 그런 예정은 없는데요, 대표님. 저희가 물량이 들어온 건 맞는데 막 대량 들어오진 않고요. 지금 MOSFET 때문에 생산량이 부족해서 60이나 60Ti는 어느 정도 들어온대. 걔네들은 드라이브 MOSFET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위에 등급은 얼마 안 들어와요. 그나마 60이나 60Ti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량은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윗급은 한동안 부족. 사실 60이나 60Ti도 지금도 부족해요. 여러분 시장에 아까 제가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드렸죠? 판매물이 200 이상 되는 6060Ti 몇 개 됩니까? 몇 개 안 돼요. 다 합쳐도 뭐 한 대여섯 개 되나? 여튼 8월에 물량 대량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닙니다. 6600XT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거는 진실입니다. 제가 6월달에 이미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6월달 정도에 6600XT가 8월 정도면 출시가 될 것 같다라는 소문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확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조금 늦어진다 쳐도 8월에서 9월 사이쯤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여러분한테 미리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한 3주 전쯤에. 예. 그래서 여전히 그 일정이 변경됐다는 얘기는 없고 실제로 시제품이 살살 사진이 찍혀 나오고 있죠. 그렇다는 거 보니까 8월쯤에 출시될 확률이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도로 얘기를 할게요. 인텔 신제품 뭐 그래픽카드 나오면은 그래픽카드 시장 안정화될 건데 라는 헛소문도 돌고 있던데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텔의 그 외장 그래픽카드는 성능이 좀 매우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샘플이 사실 아직 그 많이 돌아다니지 않지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아직이 아니라 돌아다니고 있고 그 샘플 만져본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 기대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카드 시장이 단기간 막 더 안정화돼서 가격이 크게 낼 일은 없어요. 솔직히 3개월, 4개월 길게 봐도 앞으로 10만원 정도 내린다고 봐야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내리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요새 그러니까 특가로 나오는 거 제발 좀 허수만 휩쓸려가지고 아 저수면 더 크게 늘 텐데 대량으로 들어온다던데 아 채굴가 풀린다던데 이런 말 듣고 특가를 놓치지 말고 특가는 꼭 사시고요. 특가 아니고 일반 판매 가격에 그 내가 얘기하는 가격보다 좀 비싸다 싶으면은 이제 그러면 고민을 해보세요. 가을에 그래도 몇 푼 떨어질 때 살 것인가 아니면 난 기회비용 생각하고 지금 당장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겠느냐 라는 거를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70Ti 나올 때 나오자마자 사라 그랬죠.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특가 제품 나오면 나오자마자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달 오기 전에 저번 달에 사라 그랬어요. 하여튼 여러분한테 나는 많은 팁을 드렸다 생각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 생방을 늘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팁을 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영상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용산 소문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수입사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100% 맞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보면 얼추 시장 흐름은 비슷하게 갔습니다. 완벽한 날짜나 가격을 정답처럼 못 맞췄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해요. 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진짜 개꿀팁 같은 거 내가 모르는 사실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상단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여튼 봐주셔서 고맙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가철 잘 보내세요. 여러분 빠이빠이.